아저씨도 고향 가려니까 발길이 안 떨어지네. 됐어, 됐어. 자네는 어서 다 나와.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잘 갔다 와. 예. 에휴. 찬타민 아저씨. 아저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나야 뭐 형제 일가 친척 다 북에 있죠. 아이고, 단신으로 오셨구만. 아이고, 세장가 들어서 처가를 고향으로 삼아야겠어요. 아니, 그런데 아, 고유산 집에 안 가십니까? 에휴, 수박 맞은 박복한 여자가 무슨 면목으로 그냥 고향을 내려가겠어요. 예, 선생님, 요거는 미장원 아줌마 갖다 드리고 너 다 들 수 있겠냐? 요거는 그 저 아저씨, 잔털매 아저씨 갖다 드리고. 응? 네. 에, 안 쏟아지게 조심해서. 네. 에, 그래, 갖다 드리고 와. 조심해. 아줌마, 에? 엄마가 잘 먹겠대요. 에이, 그려. 어째 빈접시냐? 어째 이렇게 정도 없냐, 정도 없어, 이? 아주 그냥 물 한 방울 안 묻혀 보냈네, 시상해, 이. 서울 사람들은 이래서 탈이여, 이래서 탈이여, 아이고. 아줌마. 이? 오늘 시골 내려가신다면서요? 그려, 어째? 내일은 세배 오늘 미리 할게요. 에? 아줌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이구, 그려. 아이고, 짱이가 이거 이쁜 짓 하네, 이쁜 짓 하네. 이, 그려. 파랑 걸러주세요. 파랑 걸러는 거? 만 원짜리 얘기요? 빨간 것도 좋아요. 하지만 동전은 절대 사절이에요. 동전은 사절이요? 네. 어린 녀석이에요. 돈 밝히기는 알아서 가만히 있어 봐봐. 예. 자, 보라색으로다가 받아 그러면. 이게 예? 겨우. 겨우는 뭐 겨우야. 그리고 너 앉아봐봐. 예? 왜요? 예, 할 말 있으니까 앉아봐봐. 잘 앉아. 짱이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 아줌마. 이 자식이 아줌마가 너한테 세배 했으니까 너 아줌마 세뱃돈 안 주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린 녀석이 돈 너무 밝힌 못 써. 예? 녀석이 그냥 돈을 밝혀, 돈을. 예, 새해 오는구나. 짱은 아줌마랑 잘탄배 아저씨가 잘 먹겠대. 아이고, 시상해. 뭘 이렇게 담아버렸다냐? 시상해. 예? 가는 정에 오는 곱빼기 정이라더니 정말 그렇다야. 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그냥 뭐 좀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얻어먹어도 설찮겠다. 그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이 떡보레 집에다가 그냥 주문표를 딱 써서 붙일까나? 청기와집은 밀전병을 잘한 게 보내고 밀전병을 좀 해서 보내주셔요 하고 그 저 파란 대문집이 그거는 음식은 제로요, 제로. 그게 그냥 돈으로 좀 보내주셔요 해갖고 딱 받을까나? 그것도 좋겠다. 또 뭐가 좋아서 또 신나라야? 말 시키지 마시오. 아니 도대체 어째 그래? 어제 밤부터 말 대답을 하나 우려? 아이고 어디서 갱아지가 짖나? 아이고 개가 짖나? 사람 진짜 미치고 짬뽕 먹었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오? 어제 밥도 안 주고 말이야. 아침에도 자기들끼리 밥 먹고 사람 깨워주고. 할머니 앞에서 뭔 노래 부를래? 멀리 한 사람. 에이 그것은 너의 수준이 안 맞는 게 수준에 맞는 노래를 불러. 에? 이거 봐. 어째 사람 열받게 놓고 딴 점 피워. 정말 내 손으로 밥 차려 먹게 할 거여 아침에? 그러고 세리야 올해까지만 이거 입고 내년에는 아빠 지갑을 털어서라도 엄마가 옷 사줄게 한 봉. 예, 그래요. 이거 봐. 어째 사람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그냥 왔죠. 세리야 어제 올라가서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다가 엄마랑 엿사 먹자. 예, 그래 올라가 세배하고 와. 제발 딴 점 피울 거야.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째. 아 시끄러워 죽겠다. 아니 내 입으로 어째 그러는지 꼬박꼬박 얘기를 해야 되겠어? 어째 그러는데? 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 어제 하루의 일을. 어제? 그래 가슴에 손을 얹고 어저께 아침에 늦잠 자다 늦게 일어나갖고 회사 출근 시간 늦을까 봐 이리저리 팔팔 뛰면서 성질 좀 냈다. 그것이 어디 한두 번 있는 일이야 내가? 그게 아니여. 그게 아니면은 밥을
밥을 먹는 뒤 국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길래 성질 좀 냈어. 세상에 아침밥 그릇, 밥그릇, 국그릇부터 머리카락 나오는데 기분 좋아할 남자가 어딨겠어? 그것이 당신 머리지 어째 내 머리여? 당신 머리 갖고 왜 나한테 화를 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도 아니여 근데. 아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당신이 여보 잘 다녀요 입 내밀었을 때 내가 손바닥으로 찡 밀고 도망간 거 그것은 나의 버릇이 아니라고. 어? 그것이 아니여. 비디오 좀 좀 빨랑빨랑 돌릴 수 없어? 예? 삐리삐리삐리 FFF? 점심시간 내가 만나고 그 전에 험담한 거 그거 왜 더 있어? 뭐셔? 나 험담을 했어요? 뭔 험담했어? 뭔 험담했어? 아니 그냥 예? 넘어가도 될 얘기를 물어갖고선 대답하게 만들고 그냥 넘어가도 거냐? 될 얘기? 뭔 험담했는지 빨리 얘기해봐. FF! 우리 나 다시 1등 알았어. 뭐라고? 나 1등 알았어. 1등? 그래요. 뭐 1등은 뭐 아무거나 1등 해도 1등은 좋은 거지. 근데 그것도 아니여. 아 뭐여 도대체. 빨리 비디오 한번 돌려봐봐. 아 그리고야 해외에서 연원에 보너스 준 거지. 이거다. 정상 속도 피리 사장님께서 에이. 설날 연휴를 최고래라고 보너스 준. 에이 그려 보너스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이 사람아 다 갖다 줬잖아. 5만원 5만원? 고스란히 갖다 줬잖아. 에이 그러고도 어제저녁에 잠이 잘 왔지? 아 잘 왔지. 푹 잤지. 밥도 못 먹어가면서 푹 잤지. 어째 그려. 아닌데 틀림없이 눈치챘을 리가 없는데 요번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처리를 했는데. 90년도 회계 결산을 해보니까 불경기였는데도 매출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조금씩 나눴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 이를테면은 저 설 떡값이구먼요. 그렇죠. 예. 아유 지난 저 신정 때도 주시더니 부정인데 또 주시네. 왜요? 그거 받기 싫어요? 아 그럴 리가 있어. 뭐 워낙 고마우니까 그냥 하는 얘기지. 내일부터 그 설날 연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무리들 잘 하도록 하세요. 야, 예. 아 염려 말은 제가 알아 다 할게요. 야, 뜻밖의 돈이 생기다니. 그럼 좋지. 내가 다 얘기해. 아이고. 뭐 하세요, 과장님? 쇠파트 같은 마누라가 냄새를 맡기 전에 술을 써놔야지. 학생 때는 말이야 어? 이 컨닝의 비법이라는 게 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월급을 만지는 월급쟁이들은 월급의 수단이 생겼을 때 빼내는 수법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김과장. 예? 이게 뭔 얘기야? 뭔 얘기인지 몰라도 그거 좋은 얘기 같은데 나 가짜고? 아... 네? 가짜 성적표입니다. 자 미시오 요거 나 연필로 이렇게 표시해놓은 것만큼만 똑같이 탈피를 좀 치고 연필 자국을 좀 지워줘. 그러니까 나는 설날 떡값을 5만원 받은 게요. 알았지? 5만원씩이나 슬쩍하세요? 부탁해 미시오. 내가 그 소개팅 약속했잖아. 과장님 뭐 소개팅이란... 어째 그려 한대리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날씨 변화하고 여자의 마음하고는 장담을 못하는 게요. 자 신경 쓰지 마. 아이고 저 이거 드세요. 이거 뭐야? 저 내일이 연이라요. 제가 어. 미리 드리는 거예요. 내일이 뭔 날인가? 어? 고마워. 있어. 아 이거 뭐예요? 부장님도 이거 초콜릿도 아니야.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뭔 날인지 몰라도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예요.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초콜릿도 주는 날을 정해가지고 남자들한테 초콜릿들을 놔줘 우리야. 하여튼 망신스럽... 소부장! 아이고 언제 오셨시오? 뭘 안 했어요 지금? 아니 초콜릿도 얘기인데 혹시 이거 초콜릿인가요? 이거 돌아버리겠구만. 아유 나는 어째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아이고 참나게 정말. 눈치를 챙길까? 아니요 넘겨짚은 걸 거요. 내가 뭐 매년 한두 번 당했나? 고백을 해버릴까? 아니요 이번만은 증거가 없어. 절대로 넘어가지 말자고. 남자는 배짱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여봐! 그래 알았어 말할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건 당신이 다 들고 와. 아니 사람아 손이 두 개니까 다 어떻게 들어. 하나 들어줘야지 당신이. 아, 당신 집에 갈 것인 게 당신이 들고 와 이거. 아니 이거... 당신 옆에 앉기도 싫어. 아니 기차가 바로 옆자리가 당신인데 뭘 옆에 안 앉는다고 그래. 아, 딴 사람하고 자리 바꾸면 되는 것이지 뭘 말이 많아. 나 당신하고 이제 한마디도 안 할 것인 게. 예. 또? 저 가만 보니까 당신 지금 넘겨짓고 그러나 본디 저기 작년에는 당신이 그냥 밤 안 재우고 밤에 잠 안 재우고 나 고문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불었고 재작년에는 간지럼 태우느라고 내가 그 고문에 못 이겨서 불었고 또 그 전에는
방맹이로 머리를 때려갖고 내가 할 수 없이 그 고문에 못 이어서 부렸지만은 이번에는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 나는 고문으로 나 살고 싶다고. 증거가 없어. 세례야 내려와라. 에이. 증거가 없단께 이거 좀 같이 들고. 세례야 내려와. 세배했어? 예 가자.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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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자 10,000원. 내가 10,000원 꿈쳤다. 아이고 10,000원. 세례야 차 타러 가자. 응.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거 이상 더 나오면 내가 나쁜 놈이다. 20,000원. 자. 세례야. 이거 들어. 세배했지? 세배 또 많이 받았어? 1,000원. 1,000원 받았어? 어이구 그러면 그렇지. 꼭 저금해라. 에? 그래 저금해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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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어째 그래요? 어? 알았어. 알았어. 자 3,000원. 정말 내가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진짜. 가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뿌리개 떡이나 부쳐 먹지. 알았어 알았어. 에이 이거 더럽다 더러워. 야 5,000원 따가지고 없어 더 이상 없어. 자 팔아. 이것이 원래 그 보너스 원본이야 원본. 자 봐. 봐봐. 에이, 5,000원씩이나 뛰겨먹어? 내가 이게 아주 단위가 커졌구만. 아, 남자가 명색이 말이야. 고향 한번 내려가는데 세뱃돈 좀 부득이 갖고 가면 안 돼? 어? 세뱃돈? 그래요. 5만... 아, 세뱃돈 5,000원씩이나 내! 5,000원씩이나! 이 사람아 내가 명색이 김행국이 아니냐고. 그 유명한 손악질 여사의 남편 김행국이가 자고로 과장이고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지주는 아니지만 조그만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 명색이 종갓집 장손인디 내 조카들이 한둘이요. 명순이 실득의 순복의 길래 어? 덕순이 얘한테 해뱃돈을 팍팍 뿌려야 될 거 아니냐고. 명색 찼다가 명색 찼다가 나는 팍나 그저 고향 내려갈 때 찢어진 고무신 짚고 내려간다. 좀 수준에 맞춰 살아 수준에. 알았어 내가 정말 이 옆에 내 그늘에서 그냥 아주 한갑대까지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으이구 그래도 당신이 날 갖다가 갈구고 방매라도 때려도 좋으니까 앞으로 그 말상대 딱 끊는 거 그것만 좀 제발 하지 마라. 어? 그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좋아 좋아 다 좋은데 이번에는 5,000원 꿍친 거 누구한테 알아냈어? 인간 탐지기가 있어. 탐지기? 그러면 손부장? 사장님? 미시오? 스탄? 누구요? 아니요 내 개코. 요번에도 딱 내가 넘겨 짚은 건데 쏘아 넘어갔어. 에이그